S는 뭔데? 슈퍼샤이? 여기? 아, 역시 길이 있네. 몰랐는데.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잖아. 지진만만세구만. 그때 그, 아, 그 사람 아니야? 맞네.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언제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얼굴 좀 보자. 맞네? 아닌가? 좀 비켜봐요. 맞네. 극혐. 안녕, 아저씨. 여기 아닌데? 들어가는 거. 보태 타? 그만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는 너무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뭐 하는데요, 아저씨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다독이는. 아, 옆에 아이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는 줄 여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대난이는. 근데 우리 어디로 가, 이제? 아버지 괜찮아요? 다 집을 잃었네, 사람들이. 뭔가 슬픈데 웃긴데? 게임이 웃긴 거지, 상황은 슬퍼. 어디로 가야 돼? 또 막막하네. 여기 넘어가? 여기 똑같은 데인데? 또 헤매볼게요, 제가 직접. 아, 너무 힘들다. 잠깐. 핸드폰 녹화 좀 중단하느라 핸드폰 들어오려고 화면 잠깐 왔다 갔다 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돌아가는 거 아닌 거 같고, 못하고. 아까 가르치던 손, 힌트 주는 거 아니었을까? 가르치던 거 있던데. 남자가? 어이 같은데, 앞만 봐도. 여긴 또 어딘데? 사람들 대피시설이야? 집에 장난감을 두고 왔대, 소년. 좌절 중이네. 말도 못 걸어, 아저씨들은. 말을 못 거는 사람들이 있어. 좌절 중이래. 대사가 뚫게 없었나? 미사코?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대. 여기 오는 거 맞아? 헬로. 아이템 있는 줄 알고 흥분했다. 재난에 관한 내용이 있다. 물이 없어? 아, 마실라 했더니 내가. 셔터 핸들이 사라졌어. 대피소야, 여기? 사람들 좀 뒤따라. 역장? 아, 뭐야. 물건 구해다 줘야 돼, 그럼?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일단 뭐 물건 먹을 게 없네. 코스튬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싸, 개이득 하거든. 깜짝이야. 나올지 몰랐어. 여기밖에 없거든요. 안 맞는 사람한테도. 제 생각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 올라가 봐. 왜안 올라가시는 거야? 여기 올라가 봐. 아니, 올라가. 아씨, 올라가. 여기 가리키고 있잖아, 이 사람이 올라가라고. 딱 봐도 힌트 주는 것 같거든요. 앞만 봐도. 여기 아닌가? 아, 뭐야,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로 가나? 안 되는데. 상호작용이 안 되지, 왜? 아, 정말. 아니,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고, 주인공아. 왜안 올라가죠? 물에서 붙어있는 쪽까지 왔거든요, 다시. 붕괴된 건 뭐야? 조사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어? 저쪽 다시 왔는데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라가. 뭐 어떻게 올라가? 무너져갖고 못 올라가는 거야, 설마? 아, 옆쪽으로 가야 되나? 아씨. 힘든데? 괜히 내렸어. 여기서 내렸거든요? 일로 가야 되나? 괜한 곳에. 일로 가야 되나 봐요. 아니야? 여기서 내려. 저희가 맞나, 그러면?
내려 다시 내려. 어떻게 가지 저기 다시? 괜히 내렸는데 보트에서 여기 올라가? 아 시조비인가 왜 못 올라가지? 아니 동쪽으로 가면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 길을 잃었다. 뚠뚠뚠뚠뚠뚠뚠. 어디 가야 할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맵 보자 맵. 이거 아니구나. 근데 춥다. 전부 대신이면 좋은 데로 갔다면 여기 아니야? 아니고 여기 아니야 그럼? 여기 같은데? 이리로 가. 저쪽이 아니었어. 이리 와. 여기가 맞는 거 같아. 정지라서 가. 일로 축하. 네 맞네. 내려. 이상한 데 갔어. 가. 잘못 내렸나 봐. 왜 맞아? 이게 된지. 여기 들어가? 아이 뭐야. 못 들어가네. 이상한 데 왔어. 걔 또 이름? 나 또 길? 진짜 씨 속보게 소금도 길이는 하 정말 어디로 가야 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일로 가야 되나. 까까 까마귀 소리 싫어. 까마귀는 뭔가 재수 없는 불운의 상징이잖아. 그게 싫어. 연기장이 저쪽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지? 저기서 내렸는데 나 보면 보트에서 내린다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참 여유 없어. 여기가 아닌데도 그게 좀 화가 나는데. 아니면 그냥 못 내리게 해주지. 뭐야 이게 길이라고. 타이틀로 돌아가서 조장님 다시 불러오는 게 빠를 것 같아. 일단은 가보고 안 되면 불러와. 그냥 짜증나는데 여기 아니었어. 아까 봐봤는데 불러올까요? 안 되겠다. 아, 아니고 나가 한참 없니? 이런 젠장. 여기 아니면 어딘데 대체. 여기서 또 걔 내려고 헤매는 중이야. 반대로 왔네. 저로 가야 되네. 아, 쭉 가야 되나봐, 저로. 젠장. 밧줄만 하고 뭐 먹을라 했는데. 젠장. 저녁에 먹고 먹을 거. 탕으로 먹고 싶었거든요. 그럼 저녁에 먹고 딴 거부터 먹어야 되나보다. 배고프다. 이리로 가. 넘어가 빨리 주인공. 괜히 포트스 내려와서 개고생 중. 이 물지옥 그만하고 싶었는데 또 물지옥이야. 젠장 또 물지옥이야. 가지지도 않아. 아 진짜 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어? 아 씨. 이게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타이틀로 돌아가면서 저장박스 바닥에 또 가야돼. 안그러면 가지지도 않아. 클로버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데. 너 그런거 아니야 클로버야. 다시 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가. 이게 더 빠를듯. 괜히 이 고생하네. 올리지마 제발. 됐다. 겨우 넘어갔네. 쭉 가. 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 가 쭉쭉 가. 여기 아니었고. 맵봐. 그리고 아 저 또 이상한 데 왔어. 반대쪽에. 몰랐는데 여기 돌아다니다가 진짜 힘들게 이 아저씨 보고 왔거든요. 저 옆에서 또 저기 옆에다 설대다가
아니 델에다가 원래 저 화장 그리자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길래 쿠마 잠아 얘 보고서 들어왔어 돌아왔어요. 아 진짜 개고생했는데 쟤한테 고마움을 느낄 때가 올 줄이야. 네,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저거 트림 나와. 딸국질 나와. 이상해. 아무튼 편집하면서 영상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편집하려고 잠깐 그 정지해두면서 이제 길 찾으려고 하면서 아 죄송해 말 더듬어 길 찾으려고 하면서 편집도 같이 하려고 잠깐 멈춰놓고 편집하러 들어갔거든요. 영상 길이 3시간이 넘는데 야 거의 4시간 했는데 지금 벌써 1시예요.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그쵸? 48분입니다. 이제 4시간 넘게 게임했어. 게임 엄청 오래 걸리긴 했는데 솔직히 보트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트 때문에 시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다 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온거 맞나? 도망가 얘들아 왜 여기 발 가만히 있어. 이게 오늘 맞나 본데? 이상한 소리 안 나. 뭔가 무너진 소리가 들렸어. 여기 사람 엄청 많아. 헐. 이곳에서 건너편을 못 가고. 아 이거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구나. 어쩐지 못 넘어가더라. 사람 엄청 많아. 갇혀있어 심지어. 이제 저기 가면 되겠다.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안 넘어가지나 했는데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꼼꼼히 안 살펴봐서 그런 거였어. 넘어가자 이제. 저를 못 간다고 확인하고 가는 거였구나. 왠지 못갈것 같아서 그 역으로 갈라 했던 건데 왜안 올라가는데? 기어 올라가라고? 어떻게 올라갈 건데?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올라가려다가 안 되길래 동쪽으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동쪽이 어딘데 이러고 막 뒤지다가 역을 발견했어요. 역을 발견했는데 또못 가. 또 여기 왔다가 내못 가는데 이랬는데 보니까 셔터 닫혀 있는 거 확인했어요. 저이 게임 어이가 없네. 내가 먼저 이거 알아냈는데 기어 올라갈 수 있다며 안 올라가. 아 여기 옆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남자가 힌트를 주는 거였네. 손 어디로 가르칠 건데요? 보세요. 왜안 가르치시는데요, 아저씨? 안 가르치는 거 보니까는 힌트였나 보네. 맞네. 어디 가르치나 몰라 했더니 여기 가르친 거 맞나 하나. 이제 올라가 봐. 떨어져서 죽지 말고 주인공아. 얍. 진짜 이 게임 노가다로 잘 만들었네. 여기 올라가. 이제 퀘스트 많이 없나? 생각보다. 탈출이 못 보나? 저장해. 저장 습관 있네. 굿. 여기까지 온게 진짜 개고생이었다. 나사리 대단히 대단하다. 타이틀도 일로 돌아가던데 진짜 어이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사업. 자고 있다고? 졸렸나 보네. 여기 앉는 게 어떠냐고? 아까 그 셔터 있는 곳이죠? 사람 엄청 많네. 다 자거나 쉬고 있는 거야. 셔터인데 찾았냐고? 못 찾은 것 같은데. 에이씨. 셔터 없지 않나, 나한테? 없어. 읽을거리 확인한다. 없네. 연애편지 안 줘가지고 돌려줘가지고 뭐 읽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찾아봐야 돼. 내가 또 지금 안 쫓아온 거야. 어쩐지 뒤에 안 오더라. 카나 애쉬 왕캐라면 갈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돌아가야 돼? 볼탱이 없네. 혼자 못 치워서? 여기 왜온 거야 혼자서? 셔터는 못 열고. 올라와봐. 사람들한테 말 걸어봐. 여기 제 가위개미 쳐서 못 지나갈 거고. 어쩌면 좋지? 이러고 있네. 답답. 일로 못 가네. 아이템. 돌아다녀보기 잘했다. 찾았다. 아싸.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물물인 줄 알았는데 쿨쿨이었어. 못 찾을 줄 알고 또, 또 돌아가야 돼. 또 갖다 줘야 돼. 이랬는데. 다행이다. 지금 저희 또 치워야 될것 같거든요. 다시 와가지고. 진짜 전문 심부름꾼이네.
돌려. 아싸. 뭐야, 왜 한 거야, 그러면. 이씨. 어, 뭐 반, 뭐 준대. 아싸, 말 걸기 잘했다. 스탠드에 가면? 내가 껴. 근데 쟤 왜 좋아해줌? 내가 가면 받았는데. 알아보시 걸어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뭐길래 말을 하면 안 된대? 가면 때문에. 말도 못 걸어서? 말 걸 수 있는 사람 없어? 입원 중인 남편이 있대. 없나봐. 저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쪽은 열리나 보다. 두 개구나? 어쩐지 말이 틀리더라. 가면도 주고. 저 근데 전에 있던 맵에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요. 왜냐면, 고양이도 구출을, 솔직히 구출해주고 싶고, 코스튬도 많을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있는 거 보면 분명 획득하는 데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못 찾은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아쉬워요. 가보자. 뭐라고? 다시 얘기해줘. 끝이야? 안 따라와? 안 따라오니? 따라와야 내가 저 치우지. 어, 됐다. 치우러 가자, 저. 얘기했나보다, 치우러.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대사를. 두 명을 도와줘? 두 명을 더 도와줘야 돼? 탱고 가면 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 병원 간다는 남편의 병원 어쩌고 한 사람하고 탱고 가면 준 사람한테 얘기해봐. 이 사람이었는데. 어, 아니네. 피곤해 찌드는 표정을 하고 있어. 말 걸어. 계속 말 걸어. 한 명씩 다 말 걸어봐. 처음 알아주겠어요? 뭔데? 아싸. 3시래? 처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지렛대? 너한테 말 못 거니? 도와달라 그래, 아무한테 막. 아씨, 뭐야.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이 사람들 안 도와줄 건가 봐. 아빠는 무사할 테니 걱정하지 말려. 엄마, 뭔 헛소리예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안 될 거 알아요. 정말 안 되네. 대화, 애기랑 대화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뭘 할지 궁금했어. 일로 넘어가서 이 사람한테 구움을, 도움을 구해. 저에게 구원의 손길 주실 분? 아씨, 말 다 걸어봐. 어, 안 도와주네. 오, 쉣. 아, 탱고 가면 준 사람도 안 도와주네? 뭐 어떡하라고 그러. 밖에 있는 사람? 대피소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걸어야 되나? 도와달라고? 자고 있는 거 너무 황당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주인공이 너무 성실한 거야. 너무 싸돌아다니네. 여기 저장 스팟? 귀가가 있는 자리. 여기 아니고. 역으로 대피하러 온 사람들은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아. 이런 소리 나고. 나도 알아. 근데 거기서 도움을 받으라고? 뭐 어쩌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요? 울탱이가 오네, 정말. 아저씨도 도와주실래요? 아니네. 대피소에 있는 사람, 다 말 걸어봤거든요? 그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럼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거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들어가. 아, 세실했대. 어, 생각났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서 말 다 걸어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말 다 걸어보고. 아줌마, 뭐 하세요? 부부 두 명이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남자한테. 남자한테 말을 못 걸어? 어, 되는데? 아, 아니네. 두 사람 다 되는 거네. 시아버님 뭐라고?
어찌 그리 심차게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아니야. 아니, 알겠는데, 누구한테 말해 보라 되는 거야, 도대체. 알려줘야지, 제대로. 힌트를 해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이게 뭐야. 저 여자, 사연 있어 보이는데. 고향으로 가고 싶으면 날 도와줘. 그냥 있지 말고. 아, 정말. 분명. 제대로 됐어. 얻었으니까 쓸수 있지 않을까, 왠지? 여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 돼? 아씨. 사용해,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네. 또 헤맵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기저기 돌아다녀보자. 안 되겠어. 세질한테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0% 분명히. 그러면 우선은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뚫리는 곳 한번 다 들어가 보자, 대피소. 그리고 뭐그 구조전화 어쩌고 했었는데 그건 언제 해주는데?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역 근처잖아. 여기 전화기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긴데 없을 리가 없잖아, 그쵸? 이상전화기, 이거 없어? 물 없고. 영, 어쩌라고. 포털에 올려놓고 나 고마워 이러고 있네. 그럼 도와줘, 나가는 걸 어떻게 했지? 그냥 고마워 이러지 말고. 여거 우편함? 아니고 여관에 있을 것 같거든요. 100% 분명히 여기 아니고. 로가다 진짜. 톱 나와. 하품 나오는데? 셔터 안 올라가고 다 비켜. 어, 여기 있다, 비상전화. 어, 사진 찾았어? 전화해. 걸어. 10점. 아, 선행 포인트 필요 없는데. 괜히 개고생해서 선행 포인트가 되려고 이 짓거리를 한 거야. 너무 싫은데, 그거는. 여기에 뭐 없으면 나가자 일단. 제가 여기 게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계속 헤매잖아요? 그럼 나가는 게나 차라리. 아, 눈 아파. 눈 너무 많이 뜨고 있었나? 눈 비비고 있었어. 나가. 아까 보트인데 다 돌아가 볼까? 뭐 없어갖고 보트에서 탔거든요? 아니, 버스 타고 보트 타고 간 거였거든요? 그 근처에 뭐 있나? 힌트 주는 건가 이것도? 근데 자꾸 뭐 자꾸 손짓을 왜 하는 거야? 뭐라고? 탕전 쪽을 바라본 남성? 삼성 쪽을 가보자 그러면. 아, 눈 아파. 상점이 없는데? 아예 문 닫은데 여기. 어? 여기 오는 거 맞나 보다. 생긴 거 아싸. 빨리 생김. 역시 뭔가 안 되면 진행 막히면 나가는 게 최고. 보수 좋아. 500엔 맞고 아케이브에 3점. 뭐 있잖아, 우리 바로 있잖아. 아니, 지렛대. 우리 지렛대 있잖아. 뭐 일단 보트 쪽으로 가. 없으면 가는 게 나아. 편의점 어쩌고 그 점원도 뭐 하는 거 있나? 야, 너뭐 하냐? 바뀌었다. 아, 진짜. 이 게임 뭐 해야 지나가고 해야지 진행되고 진짜 열받아. 개열받아. 애 있을 때 진짜 맛있을 때 했잖아. 근데 가면 썼는데 어떻게 알아봤노? 어떻게 알았노? 어떻게 알았어? 저 일배 아니고 뭐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그런 말 많이 하길래 해봤어요. 괜히 갑자기 놀라지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하게 나. 어쨌든 후마자와 당신 죽었던 개라고 멋대로 놀린다. 기억이 잘안 나네요. 죄송해요. 도시락을 비싸게 팔던 좋지 않게 생각한다. 좋지 않더니 생각한다. 아니 떠올린다. 후사하셨군요. 기뻐한다. 개라고 놀려. 이 와중에 넘치지 않는 인성질. 못 때려 죽이지 말고. 깨지래? 어, 나 있어. 있는데 가져올 건데 저희 도와줘야 되거든요. 재난 속의 악당. 일단 도와주고 싶은데 여기 어떻게 도와줘? 어? 여기도 있네. 아 진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씨 보수죠. 시베. 아 진짜 아까 거기구나. 자네 그 포트 타고 잘못 들어갔는데 어쩐지 내릴 수 있게 돼 있더라. 일단 도와주고 나 도와줘 보자. 선행포인트 쌓기 싫긴 한데 게임이 재밌어서. 이거 어떻게 도와주라고? 어떻게 되냐고? 나 지렛대 있는데. 근데 이거 사용하기도 안 되고. 노트라고? 아, 들어가. 힌트를 주네. 일로 가자. 일단 너 거기 기다리고 있어. 딱 기다려. 아캔 남자 딱 기다려. 이름 외우기 힘들어. 아캔 남자라 이거. 아캔을 너무 많이 했어, 너. 일로 돌아가서. 인형도 구하고 다 구해와. 보트 왜 타는 거 남아있나 했더니 이럴 때 쓰라고 남아있는 거구나. 남이 계속 남겨놔야 했지. 이렇게 힘든 일인데. 나 괜히 저기서 헤맨이 네, 뭔가 보람이 있는데. 헤맨 보람. 아까 헤맨 때 짜증났거든요. 근데 지금 헤맨이니까 좀 좋은데. 헤맨 이유도 없어요. 여기 엠버 왔었어가지고. 여기 안 들어가졌었는데 이제 들어가지나? 아까 해봤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잠깐 녹화 중단하고. 어 여기 있다. 심지어 이거 없었어. 곰돌이도 갑자기 생겼는데 어이가 없는데. 잠깐 녹화 중단했을 때 제가 여기 봤거든요. 잘못 와가지고 쏠려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곰이 없었어 보니까. 근데 있네. 천재파라고 보니까 없더니. 영상 편집 보면서 보니까 왜안 지나가죠 또. 진짜 짜증난다. 이거 제일 짜증나는 거 이거. 눈앞에서 두고 갈수 없어. 빨리 가. 됐다. 빨리 가 이제. 이거 잘만 누르면 돼. 들어가서 꺼내와. 무너질까봐 겁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주인공은. 대단하다. 지진나는 상황에서. 엉덩이 시로셀로 열받는데. 가져가. 순간이동? 안 해주네. 버텨서 또 가야 돼? 진짜. 내 곰인형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왜내 거야 근데? 저 애기 거 아니야? 내 곰인형 뭔데? 아 애기가 내 곰인형하고 그 부탁한 그거가. 그래서 내 곰인형인가? 나와 이제. 일어나. 말 걸어. 저쪽으로 또 가? 일단 못 타고 코스 줬으면 좋겠다. 에 보상 뭐 줄까? 이렇게 선행 포인트면 짜증날 것 같아. 일단 여기서 일로 해서 일로 가면 또 뭐가 있지? 저기에 뭐 세울 거 없나 이제? 철거할 수 있는 곳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일단 돌아가자. 절로. 조절 힘든 거 짜증나죠? 진짜 열받죠? 빨리 가줘 제발. 됐어. 아 열받아. 앞으로 쭉 가. 안 보여야 돼. 빙글빙글 돌아. 다시 가. 이제 쭉 가. 이거 익숙해지지가 않아. 열받아. 힘들기만 하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일로 가서
저기도 또 올라가 보자. 반대쪽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공연 찾는 것도 이 퀘스트 있었으니까. 근데 열받는 거는 지렛대 없고 막 이런 짓을 해야 고민형 퀘스트가 나온다는 거야. 아까 하지? 아까 얘기했을 때 도와준다 했는데. 이제 열받아. 여기도 올라가 봐. 돼. 어떻게 해봐. 자, 내리고 저기 철거하는 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워. 아까도 안 되더니 기레멜 때는 또 어이가 없네. 진작에 좀 주지. 어?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아, 빨리 속여봐. 어? 누구 있다. 할아버지 있는데? 아 진짜 주인공 씨 거하는 거 이거 진짜 조작 미쳤다. 짜증난다. X랑 세모키 동시에 눌러야 되나봐. 안 되면 안되나봐. 기억하지도 않고. 아 내 조작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안 기억하 근데. 하, 조작감 진짜 어이가 아니라 조작감 진짜 미치겠어. 내가 어이다. 내가 어이. 어이가 없다 내가. 그냥 내가 어이가 없어. 빨리 가. 아저씨 있잖아. 주인공아 제발 앞으로 가면 안 될까? 진짜 씨 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니가 치우면. 하 개열받는다 진짜. 다시 뛰어가. 들어가. X랑 들어가. 놀라 들어가. 아 됐다. 하 드디어. 여기 누구 있어. 다리야 끼인 노인. 도와줄 도구 없냐고? 지렛대 있잖아. 아 지렛대 있는데 사용을 하네. 쇠지렛대 써. 아니 쇠지렛대 써. 아 진짜 짜증나네. 육재를 들어올릴 만한 도구 찾아달라는데. 이 주변에 있어? 딱히 없어 보여. 이게 아닌가? 빠루 같은 게? 지렛대가 아닌가? 사용을 왜 못하지? 제발 써줘 주인공아. 일단 나가서 쟤한테 도움을 구해보자. 일어나봐. 달리기 해. 아니 이거 말고 말 걸어봐. 아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 진짜 열받네. 일단 인형 돌려주고 이제 쿠마자한테 말 걸면 저 노인 못 구할까봐 좀 그렇긴 한데 빼지렛대 쓸 때가 저희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갖고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저 범 무너진 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와 이 게임 진짜 너무 어렵다. 할 게 너무 많은데 비해서 힌트가 너무 없어. 일단은 아주 그 애기 도와줘. 애기 안녕? 줘. 어? 도와준대. 자네 치우는 거 도와준대. 그리고 뭐 얻어 갖고 오라 했잖아. 그 도움 될 만한 거고. 일단 저기 그러면은 치우고 가볼까? 저장을 하고. 안 되겠다. 저장을 해. 저장을 하고 스토리 진행될까봐 빡쳐가지고. 저장해. 그 아까 고양이 못 본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하고 아저씨들 말 걸어? 아 눈 아파. 눈 비비기. 아 갑자기 눈이 아프냐. 아저씨 뭐 있어요? 트렁크 안에 뭐 이제 가져가라고? 개꿀. 차량 잭이 있다고? 이건 어디다 쓰는 건데? 차량에 타이어 교체할 때 긴급한 상승책. 아, 됐다. 저 할아버지께 받아야지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아까 말 걸어도 아무 말 안 하더니. 고생시키네. 제가 도와주자 일단. 스토리 진행 전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는 거 좋다.
도와주고 저장하죠. 저장하고 와가지고 저 간판 치우고 다음에 쿠마자와한테 가고 끝.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단 여기 가서 도와줘. 갑자기 선행 퍼레이드가 됐는데 나 악행 연대 악연대. 아, 내 수제 목숨 걸린 건데 도와줘야지. 어쩔 수 없지. 사서 고생하는 타입. 이거 이제 게임 스토리 안 도와주면 엄청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안될것 같거든요. 여기 있네. 없을 줄. 나 뭔가 고민형 있는데 아닌 줄 알고 식겁했다. 고민형 잘못 왔을까 봐 식겁했어. 여기 맞는데 분명. 그러면 개고생할까 봐 또. 아, 주인공 제발 앞으로 가줘.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주인공아. 왜 이렇게 빗게. 빗게 제발. 제발 앞으로 가줘. 제발 앞으로 가줘. 제발. 제발. 제발 앞으로 가줘 주인공아. 아, 컨트롤러 진짜 열받아. 저 체력도 왜 깎였어 그리고. 배고픔인가 저거 설마? 스태미너가 아니고? 너무 뛰어다녀서 그런가? 막 뛰어다녀도 안 닿던데. 배고픔인가 보다. 일단은 가 제발 앞으로. 주인공 제발 앞으로 가줘. 내가 이렇게 빌게. 진짜 컨트롤러 힘 엄청 들어가요. 이거 힘이 절로 들어가는데 힘이. 아왜안 가냐고 주인공아. 제발 아저씨 도와주래잖아. 내가 여기까지 구해왔는데 사람들까지. 제발 제발 앞으로 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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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간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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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줘 제발. 아 개열받아 진짜. 제발 앞으로 가줘. 아이 탱고 가면 맞으면 다야? 꼈어? 아이씨 내가 미안하다. 낀 거는 몰랐다. 하, 진짜 제발 앞으로 가줘. 이것 때문에 진짜 씨가 다 잡아쳐먹어. 욕나와 진짜. 제발 제발 앞으로 가줘. 다 잡아쳐먹는데 진짜 얼마 오죽했으면 욕이 나올라 그래. 진짜 너무 힘들어. 오죽했으면 내가. 제발 주인공아 앞으로 가라고 제발. 안 나왔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니 앞으로 가라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왜안 도와주냐고. 너 악행 악년이 진짜? 진짜 씨 힘들어. 어이 하지 말고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줘 제발. 제발 앞으로 가줘 주인공. 주인공 제발 앞으로 가줘. 아 제발 앞으로 가줘. 숙여 숙여.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개열받아. 이거 만든 사람 때려줘야 돼. 왜 앞으로 안 가냐고. 이렇게 널널한데 거리가. 뭐 걸어갈 기그 거리가 아니니? 기회가 아니니? 구도가 아니니? 왜안 가니 도대체. 아, 진짜 열받아. 손가락만 아파. 인식을 못해? 빨리 가. 인식거리만 지금 몇 분째야, 지금. 가, 제발, 제발, 가, 제발.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각도 잡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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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가, 제발. 제발. 주인공아, 가줘. 제발, 가줘. 제발, 제발. 아우, 씨. 아우 정말. 아 진짜 힘들어 진짜. 꾹 눌러야 되나 봐. 진짜 개고생해서 됐네 씨. 웬만하면 녹화 중지 안 할래다가 될 때까지 해보고. 시간 동영상 길어질까 봐 놔뒀는데. 하 근데 딱 중지하자마자 돼. 다 시켰어요 바로. 바로 돼내 1초 만에. 그냥 끄지 말걸. 들어 올려 복제. 진짜 힘들었다. 나갔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이걸로 구했어? 해소 못하지. 해소하면 안 돼? 아니 쓸데가 없나 보다 이제. 저가지 마. 나와. 뭐 보수 안 줘요 할아버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힘들어 죽겠네. 보트 타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 할아버지 어디 갔는데? 승강이동 했어? 축지밥 드셨어? 어디 가셨는데? 올라가면 있을래나? 물밑으로? 뭔데 대체? 넌 했던 말또 하지 마. 타이다 보트. 보상도 없고 이건 어지럽고. 저 역쪽으로 가자 이제. 진짜 힘들었다. 일로 가서
애고들. 역으로 가. 아까 도와준 할아버지 어디 갔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서 내려온 건데, 이래서는. 그 아까 도와준 사람 어디 갔어? 먹튀함? 얼탱이 없네, 진짜. 그냥 고마워의 끝이야? 아, 나 이러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곰인형, 그 애. 어떻게든 보수를 받고 싶어서 찾아보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어? 아니네. 그 아까 그 도와준 할아버지 대체 어디 간 건지, 그리고 그 보상 뭐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시는 분. 모르겠어. 뭔지. 이거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공략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힘들어, 이게 자체, 게임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뭐, 없을 것 같거든요? 있을려나? 옛날 게임이라? 옛날 게임 맞나? 몰라, 사실. 저도 이거, 언제적 게임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치워, 저거. 한 명? 한 명 뭔데, 아, 진짜. 한 명 뭔데. 그, 아까 그 할아버지 아니야? 도와준 사람? 진짜 어딨는데? 이렇게 된 거 말 다 걸어봐. 그 여기 나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 말 다 걸어봐. 애기라서 안 되나 보다. 세 명 필요하다 그랬는데 한 명은 애기 해가지고 힘이 없어. 팀 딸려가지고. 근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어쩔 수 없지. 일단 나가서 이럴 때 안 될 때 일단 나가봐야 돼. 다 비켜. 한숨 나오는데? 힘들어서? 여기 진짜 힘들나? 보트 있는 부분부터. 난 그 역 지하철 여관이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건 약과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말 다 걸어봐. 뭐야, 옆에 사람 말 안 걸어줘? 옆에 사람 그냥 에스트라인가 봐. 말이 안 걸어지네.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잘못 눌렀어.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문제겠니 너는. 아저씨 고마워요. 차량 도와주게 해서. 말 걸어. 말 다 걸어 일단. 아까 없는 캐스트 막 생겼잖아. 그 말을 걸어. 쿠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얘가 쿠야? 그래, 귀엽게 생기긴 했다. 어머니 아저씨는. 했던 말 다 똑같이 또 하고. 자기 방이 갖고 싶다. 저축을 좀 해둘 걸. 그물이 섞였나 보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네. 너 도와줄래? 얘 또 올라가? 그러네. 여기 도와주네. 여기 이쪽으로 기어가라고. 근데 여기 더 볼일 다 본 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지. 정말 왜 안 올라가는 거야? 각도가 있나? 돌멩이에 올라가야지 보통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아까 어떻게 올라갔냐? 왜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다면서. 아까 올라가서 안 올라가지나? 뭐 쓸데없어. 거기 갈 필요 없긴 할 것 같아. 위에 뭐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힘들었어가지고. 켜이 제 옷 가는 말은 인성쇠.
그러면 저장하자. 일단 저장하고 도와줬으니까 그 할아버지 도와준 게 진짜 힘들었어. 또 저장을 하고 지한테 말 걸어보자. 진행이 안될 때는 아니야 여기 말고 저장한 데 따로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저장을 하고 말을 걸어봐. 힘들었어. 여기다가 저장을 해. 아까 도와준 거. 뒤집어 씌우고. 노가다 게임이다, 진짜. 게임이냐, 이게? 이딴 게 게임? 말 걸어봐. 너 도와줄 수 있니나? 가지고 왔어. 선행 포인트 뭔데? 끝이야? 근거는 쿠마자 하시 근거 아닌가요? 직거 아니래. 못됐다. 끝이야? 어이가 없네. 돈이 될 만한 것도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진짜 어디로 튀었는데. 얘 괜히 도와준 것 같아. 때릴 때 괜히 줬나? 선행 포인트만 쌓고. 에이, 됐다. 좋은 일 했으면 됐지 뭐. 어쩌라는 거야. 힘들다, 진짜. 어떡하냐, 진짜. 다말 걸어봤는데도 안 되면.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그러면 퀘스트가 있을 텐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럼 날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어? 얘한테, 아닌데, 똑같은데. 아까 대사랑. 어, 여기 있다. 다리에 꼈던 놈이 여기 있네. 싸. 한명더 누구지, 그러면? 두명 도와달라며. 국민이 형 도와주고. 다음에. 차량잭으로 아버지 구하는 거 도와주고. 뭐하지, 이제? 다시 가보자. 여기, 이 아저씨랑, 그, 고민형 있는데, 가자. 애기, 내가 잘못 찾은 걸 수도 있거든요? 대화도 안 해보거나? 애기 고민형 찾아준대, 다시 가봐. 이 아저씨인가? 아저씨. 아니, 도와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됐다. 일단 가보자, 일단, 그러면. 역으로. 그래도 안 따라오면은 최악인데? 3명 필요했는지 2명 필요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가보자고 다시. 여기 어디더라? 지금 올라가면 되게 못 올라갈 것 같고 여기로 가서 여기 탈출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더 없는데 여기서 내 생각에 여기서 할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퀘스트가 없을 것 같은데 쉬워 이거. 어 됐다. 아, 둘다말 걸어야 되는 거였어. 어이가 없네. 세상 기브 앤 테이크다. 도와줘라. 어이가 없네, 진짜. 말안 걸어서 이런 거였어. 진짜. 아까 걸었잖아, 그리고 분명히 두 명. 아, 뭐야, 어이가 없네. 가자고, 알았어. 드디어 탈출? 드디어 탈출? 와, 드디어 탈출. 기쁘지도 않아, 너무 지쳐가지고. 원래 나가면 되게 기뻤거든요? 와우! 막 이러고. 지금 좀 지쳐가지고. 기쁘지도 않아. 일로 가는 거 맞겠지? 막혀서 일로 갔더니 맞네. 하, 진짜 힘들었어. 갑자기 뭔데 분위기 잡는 거? 급 분위기. 응? 뭔데 이게? 감동? 급감동? 안 나도 안 감동스러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아, 지금. 너무 힘들었어. 저 사람들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노래 틀어주면 뭐 하는데 분위기 갑자기 급잡는 거 뭔데 도대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힘들었어 스킵 안 돼? 지쳐서 눌렀는데 안 되네 노래나 들읍시다 힘들다 진짜 이 게임 너무 힘든 게임이야 여기 진짜 엄청 헤맸어 지하철은 깨기 조금 힘든 느낌이면은 지하철주 쪽에 얘는 진짜 가망이 없어.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여긴 할 일이 오히려 많아서 더 쉬웠나? 아, 근데 이걸 깨야 저걸로 넘어가고, 이게 좀 있어가지고 힘들었어, 이 게임.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 솔직히. 그, 아파트, 그, 빙빙 도는 거 진짜, 분노를 일으키고 내 기억 속에 평생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저상 구조됨? 평생 기다리는 거야 저기서? 슬픈데? 저 옆에 저장 스팟 뜨는 거 겁나 어이없어. 웃겨 그냥. 하나도 안 감동스러워. 근데 저거 비상전 안 걸어줬으면 저거 안 뜨는 건가? 저 할아버지는? 몰라. 안 걸어서 떴을 것 같긴 해. 일단 가. 무사해야 해. 설마 끝이야 이게? 화낼 거야 그럼. 우리는 애니시다 단지역에서 선로를 위로 걸으며 동쪽으로 향했다.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원 근처에 있다고 했다. 또 스위딩 공원 가야 돼? 그곳에 가보자는 얘기를 했다. 또! 또 돌아가? 최악이다 진짜. 트로피. 뭐라고? 비의 2일째? 겨우 이게 2일째야? 절망의 1일째. 비의 2일째. 근데 비에면 설마 토모야 죽나? 그러면 최악인데.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나 저 여자 되게 막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지하철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오니까 동정심 생기네.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34분입니다. 아, 1시간 34분 걸렸어? 저 물빛에서 빼 빠져나오는데? 하긴 옥상 가고 막 밧줄고 하고 개고생하고 빙빙도 그럴만하지. 나 게임 5시간 넘게 했어 이 게임 오늘. 대체 언제 끝나는데. 어제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잠깐 멈춘 거 뭔데 느려가지고. 여기 심하게 무너졌대요. 유리역 사카요라 써있는데 웬 유리역. 가 빨리 난도로 달려. 여기 뭐 있다. 말 걸어. 무너졌네 여기. 애도 사람들 있지. 아, 목 아파. 죄송해요, 목 아파서. 아들이 깔렸어? 얌전히 있으라고 말해서? 불쌍해. 위패를 가지고 오라고? 아, 돌아가신. 근데 못 들고 오지, 저렇게 깔려있는데. 다 부서진 거 봐. 유리, 여기 내가 넘어온 덴데. 지진이 더 심해졌나? 처음 보는 덴가? 왜 싸우는데? 술판이 깨졌다고? 술병이 뭔 상관인데? 날씨가 무더워 생선이 상하고 많아서 덥긴 해고요. 아침이 막 이러는 거 보면 내가 덥다고 표현해서 그런가? 아닌가? 원래 더운 곳인가? 날파리 낀 것보다 더운 거 같아. 햇볕도 막 있고 쌩쌩하고 쨍쨍하고. 쌩쌩해 보여 쨍쨍. 목조 건물이 많아서 큰 피해를 입었어. 일본은 목조 건물 많대서? 불안해 보이는 주민이야? 이름이? 장인처럼 보이는 딱딱한 남성? 물고기 준비해야 되니까 꺼지래요. 처음 본 사람이라 바쁘다고. 장사 안 한대요. 과일 가게인데 장사 안 해.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 사람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있어. 적당히 좀 하지. 나 그때 그 구해준 할아버지 또 있는 것 같은데? 어깨 부딪히는 걸로 화내지 말래. 그러니까 나는 엄청 많이 부딪히고 다녔는데 입으로 어깨 빵하고 다녀도 뭐라 시비도 안 걸고. 주인공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거 너무 슬픈데. 탱고 가면 쓰고 이상하게 관종처럼 다니는데 누가 봐도. 과일 가게 여기 이제 골목으로 놨던 거라 나가자. 약고 상품이 떨어져서 미안하대. 미안할 거 없어. 반창고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두부 가게. 어 좋다. 뭐야 잠깐 쉬다 가자고? 여기다? 어디서 쉬는데? 알려주고 가야지. 지 혼자 막 가네 그냥. 짱나네. 여기 아니고 일로 일단 넘어가. 어? 뭐 있다 안에. 시계? 여기 시계.
두부 가게 한다고? 두부집이 어딘데 그래서. 아이. 도와주지 않겠니? 돈 주세요. 예. Yeah. 필요한 게 뭐 있다고? 상점가? 과일 가게, 두부 가게. 저 여자 뭔데? 말을 안 걸어. 돼지, 고기, 부부, 배추. 여자 뭔데? 말 걸어봐. 가스 수도 언제 고치냐고 알려주라고. 언제 고쳐서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거. 언제 고치지? 차에 깔렸어.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깔렸대. 지진 나서. 일단 머리 조심 뭔데? 자전거. 자전거 왜 이렇게 많아요? 자전거 이 사람 자전거 뭐 패티지 있어요? 패티지 제작자? 자전거 왜 이렇게 많아요? 하긴 길거리에 널린 게 자전거지. 일본에는 자전거 많이 타던 것 같더라고요. 여자 왜 여고생 나온 애니메이션보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대부분 아닌가? 가난함 상징 같은 건가? 모르겠다. 학생이라고 그런가? 차가 없어. 하긴 차가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전거 패티시 있는 사람은 자전거 너무 많이 그려놨어. 못 올라가? 에이 아저씨. 배추 훔쳐 훔쳐.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들켰네. 짓은 물어봐. 에이 뭐야 필요 없어. 겁줘.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상대도 떠났대. 뭐 그럼 똑같겠지 뭐. 내가 괜히 겁져가지고. 괜찮겠지? 정육점 가보자. 장인처럼 보이는 사람 그 거인가? 아침원에 접대요. 맞나? 모르겠다. 아저씨 나와있네 밖으로. 배식한 장소에는 잘 갔나요? 두부 여기서 주는 거야? 노인의 일을 돕게 했다면 불평한다. 일단 떠났는데 뭐 아킹 꼴지는 안 쌓이네요. 싸가지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아킹이 아닌가 봐. 아니 근데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어. 묘우라고 써있는 거야? 뭐야 한자겠죠 당연히? 어? 장인처럼 보이나봐. 여기도 왔네. 술에 취한 노인. 어? 나 갖고 왔는데? 배추까지? 아니 뭐야 다 구한 거 아니야? 일단 배추 두부 돼지고기. 두부도 있고 돼지고기가 없는 거야 그럼? 장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아, 아닌가? 정육점이 따로 있나? 주점 우오희는 뭔데? 우오희네 우오희 이거야? 우오희? 우오희 아저씨 정육점. 여기 정육점이구나. 못 봤네. 정육점 헤이 정육점 아저씨 고기에 사용한 게 아닌지 확인해봐. 아이 침집해. 함부로 들어오지마. 구현 안 해놨지 아저씨? 모델 같은 거? 자기도 구현 안 해서 그런 거죠? 뻔하지 뭐. 이 일동지 사용한 게 아닌지 확인해봐. 아이 자 잡정너 지진 상황 물어봐. 다 틀리죠? 먹고 싶다 그래 그냥 대놓고.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먹고 싶다 그래 그냥. 됐다 다 구했다. 오랜만에 힐링? 예. 근데 여기 오니까 화면 너무 확대가 되어 짜증나요. 뭐 시점이 아 됐다. 너무 멀어져 있잖아 짜증나. 준비한 거 갖고 왔어요 아저씨. 요리해주세요. 시즈카시? 아 나 한 번에 시키세요 아저씨. 근데 얘네 도와달라 그래.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또? 여긴 내게 맡겨줘. 잘 다녀와. 안에 뭐야 토야? 먹기 쉽게 생겼어. 안에 건더기 들어있어? 그건 맛있겠다. 배추 돼지고기면 사기지 사실. 면 요리? 어디 있는디? 그냥 말 다 걸어봐. 귀찮아. 히스이다. 여기 안에 뭐 있나?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면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보지 없나? 여기 뭐 넘어갈 수 있는 데 있다. 여기 뭐 넘어갈 수 있는 데 있다. 여기 넘어갈 수 있는, 아이템 있다. 아싸. 파밍. 남자 학생부? 남자 교복? 여자 건 없어? 여자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이거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가 보는 게 좋구나. 그러면은 내가 파밍 못한 곳에는 코스튬을 좀 많았겠다. 좀 아쉬운데? 일단 입어봐. 아니면 퀘스트인가, 나중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남자 거 입어. 입을 수 있다. 아싸. 남자 학생. 뭔가 무섭게 생겼어. 탱고 가면 진짜 무섭구나. 이상하게 생겼어. 할로. 비자의 컬렉션이 어쩔? 아, 치이와네. 여기 목욕탕이야? 골목은 부서지지 않은, 아, 눈이 아파. 굴뚝은 부서지지 않은 모양이래. 근데 뭐, 못 들어가? 들어가서 물건 좀 훔치지. 코스튬 내놔, 다 내놔, 돈도 내놔. 찾기 어렵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찾기 힘든데? 여기 캐가 남자 교복 입으면 잘 어울린다던데. 너니? 너니? 여자 이름 같은데. 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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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집 몰래 들어가서 교복 훔치기. 생선 상했어. 생선은 상할 만해, 더워가지고. 여기도 뭐 뒤져봤는데 뭐 없던데. 다시 갔다 와야겠는데? 뭐하라고, 우리 아저씨? 진짜 헤매는 거 진짜 힘들어. 진짜 스트레스. 여기 뭐 있어? 일로 돌아가? 안 되는데. 여기 있니? 50대 우리와 이 선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이 마을 쪽에 있어야 되는데. 밥한번 먹기 참 힘들다. 이 뭐야 이게. 이 세계관에서 하긴 먹을 게 아직까지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겠지. 그냥 뭐 훔쳐 먹으면 안 돼? 예, 진짜. 담배 가게 모퉁이를 돌면 연이라는 가게가 나오는데 시즈카이 가게래요. 담배 가게가 어딘데? 여기야? 타코야키? 타코야키 가게네. 담배 가게? 약국, 도장, 인감. 여기가 담배 가게야? 생선 가게 냄새 장난 아니래요. 스테이프맨. 왜 냄새밖에 해놓은 거야? 여기 아니고. 정육점. 여기 있다. 너니? 골목 지나가야 된대. 뭐라고 하는데? 옷을 얇게 입은 여성? 여긴가 보다. 여기 왔었는데 개고생하고 돌아갔다가 또. 근데 뭐 공포영화가 생겼냐, 주인공이. 술좀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봐. 안 돼? 누구냐 물어봐. 착하네, 대답이. 주정뱅이가 불러오라고 해서 왔다 그래. 아, 나비씨를 말하는구나. 하는 거 보면은, 다 알아듣는 거 보면은 진짜 술 많이 먹긴 하나 봐. 여기 들어가서 물건 뒤지자. 승마에 놓는다, 이제. 다쳤는데. 없어. 일단 여기서 물건 좀 뒤지자. 왠지 아이템 있을 것 같거든요. 코스튬 내놔.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네. 내가 처음에 편의점 왔을 때는 다 뒤져보라고 막 헤맸는데, 이제는 아이템을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거 알아가지고 쓸데없는 파밍은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바로 땀 뜯듯이 들어갔죠. 시즈카 씨 밖에 있는데 어떻게 말 거는 거예요? 문 밖에서 얘기하세요? 괜히 들어갔네. 에이, 털거 없었어. 에이, 생긴 거 구조하러 온 애가 아니고 뭐 도둑질하러 온애 같은데. 무서운 가면서 오도와 다니고. 그래픽은 좋다. 그래도 이런 거지 같은 환경에서 힐링도 해보자 한번. 파란가 봐. 이제 배낭 슬슬 나올 때 됐는데. 큰 배낭. 근데 걔큰 배낭 솔직히 필요 없는데. 자동으로 되네.
스킵. 어, 세지카사. 세지카씨 이렇게 하려는데 상이라 그러네. 다리개에서 미안해. 심지처럼 움직이시는데? 입을 벌리고 드세요. 무서워요. 살짝만 벌리고 먹네. 뜨거울 텐데 팔팔 끊는 거 먹으면서 표정도 안 변해. 하나. 뭔가 무서워. 약간 무섭게 생겼어. 가면처럼 생겼어. 일본 가면. 뭔가 죄송한데. 현실 아저씨처럼 생겼어. 이분은. 윗말. 스킵. 스킵해. 힘들어. 거만하게 보고 마음에 안 들어? 누군데? 스킵해서 몰라. 힘들어서. 그래서 누군데 싶다가 이게 스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민마을 사람들 모르겠는데요? 라고 냉정하게 말해? 그냥 웃어. 맞장구 실기도 애매하고 냉정하게 말하기도 애매할 때는 웃는 게 나아. 내 표정이 보여? 웃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깔보고 무서워하거나 뭔가 위협적이거나 그런 느낌인데? 민마을에 불났대. 욕할 때 언제고 부끄러워. 싫다더니. 나 먹고 못 먹었어 아저씨. 음식도 주고서 하셔야죠. 월탱이 없네 정말. 배고프면서 배부른 상태로 목마름이 매우 목마른 상태 변했다. 어, 신마지만 배고픔 별로 없었잖아. 어 아니네. 목마르고 그 변기 앉는 거 생겼다. 원래 안 뜨더니. 몰랐네. 그러면 목마르 됐으니까 갈증 해소됐다면서 거짓말쟁이 같은 이런 거. 매우 목마르대 심지어. 아니 분명 목마르지 않다 해서 목마르다 해서 목마르지 않다 해서 바뀌었다 했거든요. 전혀 안 바뀌었잖아. 뭐야 가짜 음식이야? 중국산 음식이야.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오렌지 주스 먹어. 사놓게 잘했다. 오줌 어서 싸냐? 아니 오줌 대놓고 얘기거든요. 화장실 어떻게 가냐? 언제 가냐? 화장실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별로 막 딱히 도움이 안 됐는데 이제 가고 싶다니까 좀 필요한데 이제 쓸데없이 막 갈 필요가 없었는데 계속 갔었는데.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한 게? 민마르다 불이 났다고 무섭네. 어른들이 즐거웠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애들이랑 상아파가 못해. 정강 가는 맛 마음에 들어? 나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세속 회복된 대로 하나도 회복 안 됐어. 어이가 없어. 도와주라고 했다? 진짜 힘들었다. 여기 넘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머리 조심. 여기 분명 막혀 있었는데. 아 불난다 해서 뚫었나 보다 그 사람들. 근데 착하네. 윗마을 사람들 불났다니까 또 도와주려고 하고. 여기 또 문 열려있어? 닫혀있네. 어? 열려있나? 아 휴업 중이야? 뭐야 우라가사카 마르크. 유리가사카 마르세? 이름 참 고급스럽네. 그리고 고급지져 보인다니까는. 이름 사실 솔직히 좀 별로거든요. 대충 지은 것 같고. 근데 고급져 보인다서 그냥 해봤어. 고급져 보이네 이렇게. 이름 별로 안 예뻐도 이뻐 보이네 약간 이러는 거. 작동한데? 전기가 안 돌아서 안 되네. 하긴 지진인데. 어? 버스 있다. 저장 스팟도 있다. 좋아. 뭔가 백화점 가서 이뻐 보인다 하면 강제 이뻐 보이는 느낌. 직원이 막 추천하면 원래 안 이뻐 보이는데. 소방차는 연락이 안 돼? 전기가 안 돼서? 아까 물어봤는데 지금 대답하는 주인공 인성 어이가 없네. 아까 대답을 했어야지. 왜 이게 선택자 지금 뜨냐? 황당하네. 또 물어본 건가? 대답 안 해서 주인공이? 모르겠다. 일단 두 번 물어본 거면은 주인공의 인성이 터진 거는 두 번 확인된 일이죠. 양돈을 갖고 와달라고 앞장선다. 소극적으로 나선다. 사례를 좀 도와준다 해. 나우토 대신에 730엔? 아케인 포인트 아싸. 난 좋아. 오히려 좋아. 저거 손해필 싸한테 짜증났거든요. 하이! 하이! 양동이 딜레이.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히 안 들어 보낸다. 이미 보내고 있는데? 카나데 씨는 안 도와주는 걸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물을 흘리고 말았다.
솔직히 이게 트롤이거든요. 물 도와준다면서 딱 틀리는 거지. 이게 근데 좀 트롤이긴 한데 그래도 도움은 되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은 양이라도. 근데 콧노래 부르는 거는 상업화는 못하죠. 사이코패스가 가자. 그래 잘한다. 어? 잘한대. 마음판 못하고 폭노래 부르는데 잘한대. 어이가 없네. 즐거워? 남 도와준 게 즐겁다 느껴서 뭐라 안 했나봐. 나만 괜히 빠져졌네 뻘쭘하게. 불 껐어? 괜히 웃었네 뻘쭘해. 어? 시비 거는 거야 설마? 너 때문에 불났잖아 약간 이거야? 어이가 없네. 도와줬더니 남 탓쩔. 괜히 도와줬다. 콧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막 욕, 흘릴걸. 물막 흘릴걸 그냥.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냥 불물막 흘릴걸. 그냥 이곳저곳 다싹 그냥 0.1%만 막 붓고. 난그 순간 일본어 아니고 중국어인 줄 알았어. 또 그냥 순간 방금 중국어인 줄. 맞는 말이긴 한데 남 탓하고 대놓고 말하는 건좀 아니죠. 인성 빠졌죠. 여기 사람들 다 인성 빠졌어. 재난 상황에도 아무리 그렇지. 싸운다 싸운다. 뽀뽀해 키스해. 왜 이렇게 들이대 얼굴을. 아래 윗마음을 편에 들고 아랫사람 욕해. 인성질 쩔어. 옛날부터 아랫사람들 마음에 안 들었어. 언제 봤다고 폐쇄적이고 불량해서 뭐 이런 소리를 해. 어이가 없네. 너 민망한 사람 아니잖아, 너. 갑자기 왜 민망질 하면서 흔드는데. 주인공 개 웃기네. 선택지 진짜 웃긴데. 일단 뒤로 가. 아, 저 뭔데. 스킵 안 되네, 이거 중요한 거라. 중요한 거가 스킵이 안 되나. 뒤늦게 경찰 왔는데 다 무시하죠? 싸움이 진정됐어, 경찰 때문에. 늦게 와서 별로 도움 안될줄 알았는데. 나 아까 그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이야? 얼굴 도플갱어 똑같이 생겼는데? 관계 물어봐. 아랫사람이야? 윗마을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 윗마을 사람이야 아랫마을 사람이야? 그래서 얼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야,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주방장으로 갑자기 입고 있는 겁니까? 뭐 순간이동에서 입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그 사람들. 옷도 그렇고. 에이 아저씨, 아저씨 대학생이네. 미안. 아저씨 뭐예요? 입주자 뭐지 이거? 갑자기 뭔가 부동산 뭐예요 아저씨? 중화요 리전에 불타고 있네. 여기 아이템 있어? 어? 길 있다. 3개 있다. 아싸. 아이템 있을 것 같은 느낌. 윗마을, 아랫마을에서 하나 갖고 윗마을에서 하나 갖고 약간 이런 식? 여기 기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기어가기 악몽이 싫어서. 아, 여기밖에 길이 없네. 젠장. 가, 가, 가. 아이씨. 가, 제발, 가, 제발. 진짜 짜증난다. 못 지나가나? 아닐 텐데. 여기 못 지나가? 아이씨,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올까? 못 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가자. 아, 괜히 좋아했네. 발견했다고. 내려가. 내려가고 이 조사해보자. 옛말 왔으니 뭐래? 와, 캔카다? 다이죠? 가나. 진짜 짜증난다. 힘들어. 유리가 삭카해.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어? 뭐라고? 쓸데없는 말. 금가 있어, 찻집에? 못 들어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 지진 날 것 같은 소리야, 안 돼? 너희들과 격이 다르지? 이러고 있네. 아저씨,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문 닫은 것 같은데, 뭐 상품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어. 문 닫았어요. 어, 뭐 있다. 아, 아까 거기 슈퍼 그쪽 이름은? 아, 뜨뜨뜨뜨. 뭔 소리예요, 아저씨? 비켜요, 다. 여기서 온 거지? 머리 조이신 쪽에서. 이제 뭐 하면 돼? 아저씨, 여기 아까 자판기 뭐 없었네요. 생겼네. 아랫마을 사람이세요? 더워서 갈증나. 물 진화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아저씨. 전기를 못 써서 그런 거예요. 당황스럽네. 아까도 안 됐는데, 여기. 다시 가봐야 되나, 이리로? 찾으러 갈까, 카나인. 아, 일로 간 거 맞네. 그래, 할 게 없으면 일로 와야 돼. 나 아까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싶었는데. 또 너니? 昨日の地震から初めて利用。これは。もし僕が炊き出しのことを僕の親父と利恵のお父さんが一層仲が悪くなってしまった。だから僕と利恵とで和解するようにせ。だから一層にそこで君にお願いがあるんだ。利恵と。どんねな。 요즘 잘생겼다 근데 710에? 장난해? 어떤 사람은 999엔 주던데 아케인 포인트 1점 2층 북쪽? 아까 거긴가 보다 그 지진 났던 아니 아니 그 내가 발견해서 막 들어가고 싶다 했던데 거긴가 보다 미리 발견해서 좋지요? 괜히 고생 못 들어가 싸움났는데 그러니까 얘 말은 대충 뭐 요리한 거를 윗마을 사람들 같이 먹자고 얘기했나봐요 근데 아빠가 그 여자친구가 윗마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랑 얘기하느라고 정신 팔려서 음식을 못 줬어 완전 나쁜 놈 약간 민폐남 쉣 그 약간 호구? 뭐라 해야 되지? 자기 할 일 제대로 못하는 좀 그러네 아무튼 트롤 아 트롤 트롤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버스에 뭐가 있을려나 아이템 뒤져봐 그래서 트롤 짓을 하다가 어쨌든 그 윗마을에서 불난 걸 니네가 어 찾았다 물건 아이템 왔어 사람이 있는데 왜 지 맘대로 움직여 컨트롤러 안 움직였는데 사람이 분명 있었는데 어 여기 있다 아저씨 하이 노숙할 수밖에 없지 않나 버스가 움직이면서 집 못 돌아가고 있어 노숙하고 말았지 왜 꽤 먼데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걸어가 그럼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딸핀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윗마을에서 너네 때문에 불이 난 거다 왜냐면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 재난 상황에서 밥 먹자고 불 피우는 거 니네 때문에 불이 난 거다 조심을 해야 된다 재난 상황에서는 제가 진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싸가지럽게 말한다고 남 탓하고 같이 먹자고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빠가 화가 난 거지 아랫마을 사람이니까 나오톤가 뭔가 그래서 아빠가 윗마을에 가지 마라 놀지도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근데 부탁도 받았고 음식도 만들어 내가 나눠주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스토리를 했어도
그리고 여자친구 때문이 거의 90%긴 하겠죠. 어쨌든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겠지. 아,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 대신에 몰래 갖다 줘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대충 그런 것 같아. 아, 편지를 갖다 줘라 여자친구한테.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니고 몰래 와라 뭐 이런 거겠지. 몰래 주고 싶다 뭐 이런 거겠지. 여기 중국집 있길래 아이템 하빙하려고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 괜히 온것 같아. 달리기만 하고. 에이, 쓸데없이 나가. 여기서 아까 거기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거기가 맞는 것 같아. 2층 지진 나는 거 보니까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잘 돌아왔네. 이런. 여기 비켜요 아저씨. 여기 서 있지 마세요. 나 힘들어가지고 비켜야지. 버스에서 돌아가. 여기서 일로 가. 쭉 가서 파출소? 못 들어가네. 어, 들어가나? 제 기능을 못하는 모양이다. 여기서 지진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이 근처 가면 지진 100%지? 근데 이 근처거든요. 분명히. 어, 여기야. 2층으로 올라갔어요. 원래 달라고. 이게 2층이거든요. 100% 여기야. 바비큐. 카이다. 그게 뭔데? 연애라고? 몰라. 그게 뭔데? 식도가. 100% 여긴데. 아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왔거든요. 또이 짓거리 해야 돼? 진짜, 씨. 헤이, 클로버. 지금 몇 시야?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4분입니다. 오후 3시야? 시간 빠르다. 일단 여기로 기어 들어갔고, 일반 쓰레기 있고, 일어나, 이제. 드디어 밤 새겠네. 나 이거 깨느라. 여기 뭐 있어? 문이 잠겨있다. 잠긴 문. 어, 뭐 있어? 수도꼭지가 있다. 틀어. 복구가 안 돼서 안 나와 물이? 이런 거. 일반 쓰레기 엄청 리얼해. 산처럼 쌓여있어 쓰레기가. 청소 좀 하세요 제발. 하긴 지진 난 데고 그런 게 없어. 여기 있지 않을까? 원래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다. 안에 뭐 있는데? 아, 이제 들어가야 되나 봐, 저기. 간신히 왔으니까 내려가지 마. 일단 내려, 밖에, 안에 사람 있었거든요, 아래에. 아니, 이거 못 참지, 궁금해. 여긴 내 집이라고 멋대로 들어가지 마. 아이, 쫓겨났어, 씨. 아이, 괜히 말 걸어가지고. 전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수도꼭지나 전기가 언제 복구되는지 알고 싶은데. 에이, 괜히 말 걸어가지고. 이상한 사거리로 나왔는데. 아이, 뭐야, 필요 없어. 저희가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괜히 말 걸어가지고. 말로는 저기 안에 살펴보고 말 걸자 이랬는데, 분명히. 그래놓고, 호기심이 못 이겨서 그냥 눌렀다가 또 개고생하죠. 근데, 솔직히 후회는 없어. 좀 귀찮긴 한데, 호기심 참수 없었어. 자꾸 여기 지나가는데 엥 카이다 말리지 마세요. 짜증나요. 여기가 극한이거든요. 이렇게 아, 수그리고 걸어가는 게. 이 기능 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씨, 이 개고생. 후회 안 한다는데 조금 후회될지도. 조금 후회될지도. 이게 개고생을 하니까. 아까 했잖아. 어, 왜안 들어가시는데. 동시에 눌러야 되나? 왜안 되지?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아닌데. 왜안 되는데. 아, 진짜.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야. 왜안 가? 대체 주인공아, 또. 제발 가. 아, 팔 아파. 이거 자꾸 눌러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팔 아파, 진짜. 이거 5시간 넘게 한 게임이라 그런가? 팔이 아프네. 손이 아파, 손가락이. 정확히 컨트롤러 누르고 있어요. 밀고 막 이래갖고. 진짜 이거 있으면 속 터져. 너무 화가 나, 이거 때문에. 내가 제일 속 터지는 부분. 저기 안에 아이템 있어서 꼭 먹고 싶은데. 아씨, 왜 이러지? 몸이 안 좋나? 속에서 막 올라와, 뭐가.
좋아할 것 같아. 몸에 안 좋은가? 식은땀 나는데 나 지금. 아, 일단 이거 어떻게 들어가 볼게요. 힘들게. 와, 겨우 들어왔어. 진짜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겨우 들어왔어. 저기 내려가지 말자. 후회 안 된다는데 후회될 것 같다고 하려고 하니까 됐어. 이거 컨트롤, 이거 너무 컨트롤도 잘 안 돼서 뛰는 것도 지금 안 돼. 들키면 뭐라 해 또 뒤집이라고. 원래 들어가라 했는데 내가 말 건 내가 바보였어. 실수였어. 못 들어. 어떻게 들어가지? 창문이 보인다. 돌멩이 던져. 냄새가 들어왔다. 리에쉬의 방은 분명 너무 살짝 던지는데. 아니, 깨지니까 살짝 해도 안 되겠고 소리 나서. 소리가 크면 안 되니까. 주인공이 똑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어? 뭐야, 왜 기어다니세요 갑자기 바닥을? 뭐세요? 뭐하세요? 쓰레기 보세요? 어? 뭐야? 어? 누가, 아, 누가 몰래 들어온 거야? 암 도망쳐. 방화범이라 의심받든 현지 때문에 그런 거든 도망쳐. 어차피 도망치잖아요? 뭘 해도? 뭘 해도 어차피 선택지 도망치잖아요. 아, 또, 또 뭐야 이건 또? 숨어? 아이, 잠겨있어. 젠장.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구멍 숨어? 아이, 뭐야,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긴급한 음악 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도망가는데. 아이, 잠깐. 멈춰놔봐. 급해서 멈춰놨는데. 어떻게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망가는데, 그래서. 그래서 리에씨 왜 나 안 도와주는데. 왜 잠긴 건데, 어쩌라는 건데. 어디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쓰레기부터 불타고 있대. 불 연, 위조감 들켜? 불 쪽으로 가니까 체력 다는데? 내가 뛰어서 그런 거 아니야? 타는 쓰레기. 뭐 어떻게 가는 건데. 알려줘야 갈 거 아니야. 이 게임 너무 불친절해. 그만두고 싶어져. 뭐야 이게. 떠나. 쓰고 자꾸 보지 말고. 아니 틀든가. 아까 여기 개구멍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 아, 여기로 도망가는 거구나. 이게 안 돼 근데. 하, 진짜. 여기 음악만 긴박하지 뭐 안 되는 거 아닐까? 안 잡히는 거 아닐까? 일단은 이거 이게 힘들어가지고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확실히 이거 시간 줬으나 못겠다. 100%. 이거 너무 안 돼가지고. 하, 진짜. 하. 아, 빡세.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걸까 대체. 음악만 긴박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짜증나. 안 돼서. 이게 안 돼서 짜증나. 하, 15분 나오는데. 한숨 나오는데, 한숨. 아니, 긴박한 사람 맞아? 컨트롤 진짜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씨. 저 사람 돌멩이를 때려버렸네. 열받는다. 배째라 그래, 그냥. 이거 반대쪽 손으로 놓으면 되나? 이렇게. 어, 됐다, 됐다, 됐다.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내가 컨트롤러가. 나가. 꼈어? 나가, 그냥. 일어나봐. 달릴래? 밑에 누구 있어? 없네, 달려. 어, 빠져나왔어. 그런 거 없어. 어디까지 쫓아오는데, 근데. 어디까지 쫓아오는데, 이거. 됐어. 빨리 떨어뜨렸대요, 변지를. 하, 진짜 힘들다. 신분 인사한테 말하라고? 그냥 네가 말해, 주인공아, 제발. 그냥 네가 말해. 이렇게 힘든데. 다시 들어가면 자살행위니까 안 들어가고. 중화유리 좀 갈까? 말 다 걸어봐.
아저씨, 어디 걸어가세요? 아저씨세요? 아저씨가 친한 사람이에요? 나 동지 분지랑? 어, 여기 맞네. 불났다 그래. 화장실 빌려달라 그래. 물이 안 나온대. 아, 젠장. 답정거 같은데. 갑자기 화장실 보내주면 좀 개웃겼을 텐데. 그럼 나 웃었을 텐데. 아무 일 아니라고 할 순 없고. 불났다 그래. 이제 나우톤가 분들한테 가면 돼? 하, 진짜 별일 다 시키네. 별짓거리 어딨어? 컨트롤러 안 먹는 거 짱나네. 킹받네. 이쪽 근처였어. 내기 없어. 밥도 안 먹고 이걸 플레이하는 이유 뭐야? 뭔가 깨달음? 아니 뭔가 누군가에 알려야 된다고? 아까 알렸잖아. 또 한 사람 또 알려? 아 정말 뭔가 보람이 없어지는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기를 하던 게 그거였어요. 뭔가 보람이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이렇게 현타가 느껴지는 게임이야. 하다 보면 재밌으려고 한 건데 여기 아니고 또 누구가 알려주면 되는데. 아저씨예요? 아니고 그 느긋한 사람들 여기야? 아니고 여기예요? 어, 이거 못말린 아가씨 같은데?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 의상이야 그런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음식 내놔. 어 파네? 아 필요 없어. 근데. 딱히 필요 없어. 물이나 내놔. 물 없을 것 같아. 여기 뭐 있어? 기억할 수 있나 또? 딱히 없는 것 같아. 왜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카페는 영화 많을 것 같아. 이거 그냥 팔라고 해놓은 거구나. 아이템 뭐 있나 봐봐. 도시락 있어? 어 맞네. 많이 사가기 잘했네. 세 개인가 네 개 샀는데 그걸 먹을 일이 없다. 여기서 뭐 음식을. 여기 다시 와? 여기 어떻게 들어가? 어?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아이템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니? 미친놈씨의 집. 아 못 들어가. 이런 젠장 나중에 가야 되나? 이런 젠장. 여기 뭐 있어? 미친놈 아니네. 명패네. 진문패. 명패가 아니라 문패? 아 명패구나. 사실 이름 들어가니까 아 둘 다야. 명패나 문패나 몰라. 멋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났다고요 아저씨. 여기 아닌가 봐. 이제 다시 올 필요 없죠. 하긴 들킬 수도 있는데 다시 오는 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래 알릴 사람 딱히 없어요. 버스인 사람 딱히 뭐 나우톤지 뭐냐 친해 보이지도 않던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저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 아저씨. 아니네 역시 아니고요. 누구한테 가면 좋지? 헤매다 일단 또 헤매하지 뭐.